안녕하십니까. 파스텔 치과 최성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관 치료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임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임상이 는다, 임상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것은 실제로 책을 보거나 동영상을 봐서 얻는 건 저희의 지식인 거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임상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꼭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내가 뭐가 잘못되고, 만약에 프랩을 치면 어딘가 언더컷이 있는가,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선생님들이 꼭 확인을 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시고요. 지금 보신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포토 미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관 치료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작은 형태의 숟가락 미러 이런 걸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겠고요. 그래서 기본 세트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카메라는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좀 큰 카메라를 좀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작은 카메라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 쓰고 있는 D40하고 D5200이고요. 보통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선생님들이 조금 그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사진을 환자분 걸 찍으려고 하시면은 미로를 선생님들이 한 손을 잡고 저렇게 가벼운 바디를 선생님이 한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은 옆에서 석션하고 에어 불어주고 최종적으로 환자분이 스스로 리트랙션하는 이런 상황이 돼야지만 선생님들이 원하는 사진을 잘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퓨저를 저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4구짜리가 있겠고 2구짜리가 있죠. 이 4구짜리가 아무래도 조금 더 밝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근관치료 진료실에서는 이쪽 거에 많이 쓰고요. 일반 진료실에서는 D40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엔도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제가 뭐 선생님들하고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지만 뭔가 외워놓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거의 없는데, 요 정도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환자분하고 대화를 할 때 훨씬 더 용이한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관치료의 전체 성공률은 대략 한 85% 정도 됩니다. 100%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 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맨 아래에 있는 이제 병소가 있는 경우에 리엔도에서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죠. 처음에 근관치료를 시작을 하면은 치수 상태가 바이탈이다라고 하면 성공률은 90%를 좀 넘죠. 상당히 성공률이 좋지만 이제 병소가 생기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바이오필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거가 확실하게 안 되기 때문에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리엔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병소가 없더라면 성공률은 상당히 정상 범주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병소가 있는 치아의 리엔도, 여기서 사실 성공률이 한 65% 정도로 많이 떨어지는, 이게 우리 전체 근관치료 성공률을 조금 많이 다운시키는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근관치료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우리가 여기 보시는 우식을 제거하고 만약에 치수가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근관장을 제거해서 일단 교환면 삭제를 하고 억세스 오프닝을 충분하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근관을 다 확보를 하신 이후에 근관장을 측정하고 그 길이대로 나이타의 쉐이핑을 한 후에 당일 필링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못할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임시 가봉제로 마진 쪽에 리키지가 없게 잘 치워주시고, 다음번 내원 시 환자분이 특별한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캐널 필링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한 100개의 치아라면은 한 80개에서 한 85개 이 정도까지는 정말 쉽게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석회와 망곡, 렛지 이런 애들이 조금씩 걸리면서 또 해부학적으로 아무래도 어금니 쪽들이 우리가 엔도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관치료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과거에는 이제 발치를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환자분의 요구라든지 어떤 술식에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더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엔도가 어려운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웬만한 진료는 거의 다 보고할 수 있는 반면 근관 치료 자체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다이렉트 억세스를 이렇게 쳐다본다고 하더라도 망곡이 있는 하방 부분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엔 손가락 끝에 택타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근관 치료를 조금 어렵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근관 치료를 굳이 나눠본다면은 비외과적인 치료하고 외과적인 치료로 좀 나눠볼 수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근관 치료를 잘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근관 치료를 해야 될지하고 안 해야 될지를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이 진단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명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픈 걸 잘 치료해 주는 것도 분명히 맞는 거지만 모든 치아를 다 100개를 엔도해서 100개를 성공시킨다는 것보다는 안 해도 될 엔도는 안 할 수 있는 것 그걸 꼬집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분이 치과에 처음 내원하시면 보통 칩 컴플레인을 말씀을 하시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적어 놓으셔야지만 이 환자가 왜 우리 병원에 오셨고 왜 엔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요즘 메디컬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환자의 전신 상황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겠죠. 근관치료하고 상관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수술 쪽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아스피린 계열 드시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요즘 이제 브론즈 같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좀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을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실한 분들은 이게 체크가 되시는데 구한 분들이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질환이 없으셨을 때 내원을 처음 하셨다가 그 도중도중에 다시 치과로 오셨을 때 새로운 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외과적인 수식을 진행할 때는 지금 보시는 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강하고 치아 쪽하고 관련해서 나타낼 수 있는 몇 가지 질환들이 있긴 한데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도 간간이 겹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상악동염입니다. 상악동염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는 식사는 잘 하시고 씹기도 잘 하시는데 좀 특이한 표현들을 하죠. 뭐 뛸 때 아프다라든지 누워있다 갑자기 일었을 때 아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자세의 변화에 의해서 통증을 유발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거를 자칫 선생님들이 오판을 해서 엔도라고 생각하고 엔도를 하시면은 결국에는 사이너사이티스 같은 경우 오스티메 막혀서 이게 사이너스 내에 벤틸레이션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 안에 만약에 퍼스가 찬 게 치아로 빠지면은 엔도를 해서 치아로 빠져주면은 당연히 통증은 없어지는데 캐비톤을 막는 순간에 사실은 집에 가시다가 다시 오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게 사이너사이티스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치아가 우리 치아에서 엔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명확하게 구별을 하시는 게 꽤 중요합니다. 다음 덴탈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왜 이 질환이 발생이 됐는가에 대한 어떤 과거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놔야겠죠. 그래야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환자분이 얘기하는 어떤 주관적인 증상들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